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버스 기사님, 트럭 기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버스 기사님들을 위한 제품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거는 다른 기능 다 빼고 완전 기본 필수 기능만 넣어서 이거를 가격대를 좀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해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입 벌림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또, 버스 기사 전용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버스 기사님, 트럭 기사님들이 우연히 또몇 분이 오셨네요. 물론 그분들은 코골이도 심하고 무흡도 심해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생업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오셨는데, 동료들이 코 고는 사람 엄청 많다. 그 단체 숙소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님들은 저기 장거리를 갔을 때 거기서 숙박을 하고 새벽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코스,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동료들끼리 그렇게 단체 숙박을 하는데, 코를 고는 사람들은 완전 구박덩어리고 아예 방을 따로 잡기도 하고, 코골이 방이 너무 넘치면 그 사람들은 코안 곤다는 사람 방으로 와서 자게 되면 거의 아주 그냥 구박을 심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나는 코안 고라 하면서 코골이 안 하는 방으로 가서 자는 사람들끼리도 그중에는 코골이가 심해서 아주 그냥 원성이 자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기사님 말씀에, 내가 볼때 우리 그 버스 기사들은 한 80, 90%는 다 코를 곤다. 근데 다 자기들이 안 곤다고 하는데, 다 들어보면 다 새끼들 코 골면서 나한테만 갖고 막 뭐라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 기사님은 한 제작한 지, 바이오가드 제작한 지한 5년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은 당연히 당당하게 코골이 안 하는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 기능만 넣은 아래턱을 당겨줘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아래턱도 잡아주고 입 벌림도 방지해서 입이 마르는 걸 방지해 주는 것까지, 요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좀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특별히 버스 기사, 트럭 기사 전용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또 이분들이 특성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여기를 오실 수 있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마침 저기 사무실에 꼭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가깝잖아요. 한뭐 30분 가니까. 거기에 각 회사별 그 노조 사무실 또는 회사의 운수 사무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님들이 합의가 돼서, 또는 회사와 합의가 되든지 노조가 합의가 되어서 단체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또 당연히 코골이가 좋아지고 이런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와 기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작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공동구매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저희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길 것 같고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버스 또는 트럭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와 한번 연락해서 이런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버스 또는 트럭 기사님들을 위해서 간편하고 저렴한 버전의 제품을
만들었으니 단체로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와 협의하시도록 그것도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